I'm letting go. Might be what I need to move on. To move on. I'm letting go. Letting go. I'm moving on. 제가 서쪽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오름은 바로 문도지 오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본 오름 중에서 저는 문도지 오름이 가장 좋았는데요. 문도지 오름을 올라가는 길은 전혀 어렵지 않고 한 3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상을 만날 수가 있어서 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도지 오름을 찾아가는 방법과 또 주차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특히 찾아가는 길은 1차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도지 오름에 도착해서 정상을 올라가면 이렇게 멋진 제주도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문도지 오름은 정상 부분이 약간 평지처럼 되어 있어서 저는 다른 오름들보다도 훨씬 더 제주도 풍경을 즐기기에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에서 이렇게 걸으며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문도지 오름의 또 다른 매력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 근처의 목장에서 말을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이 오름에서 말을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 말들도 사람을 많이 만나서인지 사람들 옆에서 가만히 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목장 안에 있는 말이 아닌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말을 보니까 진짜 제주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올라가는 과정도 어렵지 않고 또 올라가면 풍경을 넓게 즐길 수 있고 또 문도지 오름만의 말이 있는 독특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인데요. 단 하나 방문하실 때 주의해야 한다는 점, 그 점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쪽에서 가볼 곳은 단산 박음지 오름입니다. 단산 박음지 오름은 삼방산 옆에 바로 있는 오름인데요. 내비게이션에서 삼방 목장을 치면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단산사 옆길로 박음지 오름을 올라갔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가고 또 가는 길에 돌길도 있어서 조금은 위험해서 이곳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단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제가 다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차장 옆에 보면 계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은 야자수 매트도 깔려 있고 계단도 만들어져 있어서 훨씬 쉬운 길이 지금 새롭게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풀숲이 가득한 길보다는 야자수 매트 깔려있는 길을 이용해서 박음지 오름에 올라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5분 정도 올라가면 단산 박음지 오름의 정상에 갈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옆에 삼방산이 보여서 굉장히 매력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고 갑파도와 형제섬까지 보이는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남쪽의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은 아니어서 방문객들이 적어서 나만의 오롯이 제주도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박음지 오름의 매력 포인트인데요. 제가 간 날에는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아쉬웠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이 여름에 박음지 오름에 올라가시게 된다면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하기도 좋고 새로운 길도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단산, 박음지 오름도 제주 여행 리스트에 꼭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서쪽의 추천 오름은 저지 오름입니다. 저지 오름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문도지 오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지 오름은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숲길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둘레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저지 오름의 숲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갈래길이 한 군데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걸어가시는 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오다 보면 죽음의 계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계단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가파르게 있어서 올라가는 데는 조금은 힘들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숨을 쉬어가면서 저지오름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라산이 보이는 이 저지오름의 풍경 또한 역시 오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이었는데요. 이쪽에서는 서쪽의 비앙도의 뷰를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오름들이 각기 다른 뷰 포인트가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지오름은 다른 앞에 오름들보다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지오름은 제 생각에 점심을 드시고 이 숲길만 즐겨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근에 또 관광지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는데 방문하신 겸에 한번 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방문한다면 여행 계획에 오름 한 군데 정도는 꼭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주도에 숨겨져 있지만 좀 매력적인 오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등산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올라가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오름을 올라가 보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동쪽에 있는 오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